동방귀가 어렵습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면서 공부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면서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면서 공부할 때 공부하는데 즐거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달라집니다. 내 몸만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 뭔가 덕을 끼치기 위해 공부할 때 달라집니다. 여러분 중에 앞으로 커서 아직 뭐가 될지 모르는 학생들 여기 있습니까? 특히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리니까 뭐가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겠죠. 고등학생이라도 아직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뭘 공부하고 무슨 전공을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을까 여기에 대해서 기도할 때 네 가지 지침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면은 방향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살 것입니까? 앞으로 어떤 전공을 하면 살 것입니까? 청소년들 특히 잘 들어주세요. 네 가지 지침입니다. 이 네 가지 지침이 맞아떨어지면 일반적으로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게 참 안전합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무엇을 즐겁게 하고 좋아하는가를 물어보십시오. 무엇을 즐겁게 하고 좋아하는가? 컴퓨터 게임만 즐겁게 하고 좋아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즐겁게 하고 좋아하는가? 국어예요? 산수예요? 자연이에요? 과학이에요? 체육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무엇이 재밌어요? 어느 쪽 과목이 그래도 즐거워요? 여러분 중에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노래 부르고 싶어요? 그거 노래 부를 때 기분이 좋고 노래 부르는 게 아주 재밌어요? 그러면 앞으로 가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첫 번째지만 나머지 세 개도 맞아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 그 좋아하는 걸 탁월하게 하는가? 탁월하게 하는가? 좋아만 하면 뭐해? 잘해야지. 근데 또 세 번째가 중요한 질문이에요. 무엇을 즐기고 좋아하는가? 두 번째가 탁월하게 하는가? 세 번째 질문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그 탁월함을 인정하는가? 지는 좋다고 노래 부르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귀가 아프다 그러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돼지다는 목소리라고 괴로워하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자, 어떤 학생 자기가 의사 되고 싶대. 자기는 피를 보면 흥분한대. 막 수술하고 싶대. 좋아요. 피를 보면 즐겁다.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도 그걸 인정해 주느냐 이거예요. 공부에 대해서 의학계 공부에 들어갈 때 잘하는 것 인정이 되느냐? 피를 보기는 즐기고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배치해놓고 제대로 수술을 안 하면 곤란한 거죠. 아, 다섯 가지였습니다.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섯 가지. 첫 번째 뭐였습니까? 무엇을 즐겁게 하는가? 좋아하는가? 두 번째가 탁월하게 할 수 있는가? 세 번째가 다른 사람들도 탁월함을 인정하는가? 그죠? 네 번째가 때론 돈을 안 받고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그 일을 때로는 아무 보수를 안 받고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아직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꼭 돈을 받아야만 이걸 한다는 것은 그것은 동기가 너무 돈에 집착한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의 직업을 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왜? 하기 싫은 일인데 돈 벌기 위하여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괴롭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매주 많은 시간을 일하는데 돈 벌기 위해서만 하는 거 괴로워집니다. 무엇을 즐기게 하는가? 재밌어 하는가? 탁월하게 하는가?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가? 네 번째가 때론 돈을 안 받으면서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가?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유럽에 다녀왔었다고. 유럽에 유학생 집회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유학생 집회 코스타 집회라는 겁니다. 코스타라는 단어는 한국 유학생이라는 그 영어를 합쳐가지고 앞에 있는 철자들만 모아가지고 만든 글입니다. 코스타, K-O-S-T-A가 어디서 나왔냐면 Korean의 K-O와 ST는 students, ST,
그리고 abroad, 해외에 abroad의 A. 그래서 K-O-S-T-A. 코스타라는 유학생 집회가 10개국에서 일어납니다. 남미, 유럽,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등. 거기에 다녀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 코스타 집회 갈 때는 비행기표도 내가 내고서 가고, 거기 가서 내내 강의하고 새벽 늦게까지 사람들 만나서 상담해주고 기도해줄 때 강사비, 수고비가 한 푼도 없습니다. 한 푼도 없어요. 비행기표 내가 내서 가고 수고비 하나도 없어도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왜? 거기에 있는 그 젊은 유학생들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해주고 상담해줄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천하보다 귀한 젊은이들의 인생이 방향이 달라지니까 기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론 돈을 안 받고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뭡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러분이 하는 그 일, 즐겁게 하는가, 좋아하는가, 탁월하게 하는가, 다른 사람들도 그 탁월함을 인정하는가, 때로는 돈 안 받고도 기쁨을 할 수 있는가.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일인가, 이걸 질문해야 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일인가. 여러분 중에 나는 여자들을 잘 관리합니다, 이 다음에 룸사롱 사장이 되겠습니다,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이 맞추시면서 방향을 잡으실 때 여러분의 삶의 전공, 일, 방향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복된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무엇을 좋아하는가, 즐겁게 하고 좋아하는가. 두 번째, 무엇을? 잘 안 들려요. 왜 이렇게 얼버무려. 다시. 첫 번째, 무엇을 좋아하는가. 두 번째, 무엇을 탁월하게 하는가. 세 번째, 다른 사람들도 탁월함을 인정하는가. 네 번째, 때론 돈을 안 받고도 어떻게 한다고요? 어거지로 하는가. 네, 기쁨으로 할 수 있는가. 다섯 번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일인가, 유익한 일인가.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무식하면 안 돼요. 무식하면 안 돼요.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영어 공부 어렵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영어 잘할 수 있는 방법. 영어 비디오, 한국 자막 나오는 거 보세요. 그렇다고 너무 또 야한 장면 나오는 거. 나 영어 공부하는 거요? 그러면서 보지 말고 아이들 영화, 디즈니 영화 아니면 토이 스토리 같은 영화, 토이 스토리 한글 자막이 있으면서 영어를 들을 때 여러분 그 한글 자막을 읽으면서 귀도 열리고 파악이 되는 거예요. 영어 배울 수 있는 방법도 뭐냐고요? 영어 성경 테이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영어 성경을 펼치고 영어 성경 테이블 틀어놓으세요. 그러면서 같이 발음을 흉내내면서 읽어봐요. 한영성경 있으면 아주 좋아요. 한영성경은 한글로 읽으면서 옆에 영어를 보면서 그 단어들을 대조해가면서 공부가 잘 돼요. 영어만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도 하는 거예요. 일석이조. 얼마나 좋아. 제가 10살 때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말을 지금처럼 하지 못했어요. 전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10살 때 한국을 떠났는데 어떻게 한국말로 그렇게 다 설교합니까? 그래요. 방법이 뭐냐고요? 예수님 믿게 되면서 한영성경을 가지고 한국말을 더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까지 다 나온 줄 알아? 제가 문자가 나올 때는 무식함이 탄로납니다. 한국에서 문자 같은 거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근데 한영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더니
그 딸렸던 한국말이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 만화 비디오 같은 거 있습니다. 영어로 된 거, 한글 자막 있는 거 보세요. 그러면 영어가 탁월하게 됩니다. 저도 이 한국말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해외 가가지고 영어로 강의할 때는 어쩔 게 첫날은 이게 혀가 좀 딱딱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기 전에 이렇게 영어 같은 테이프나 아니면은 영어 CNN 방송 같은 거 틀어놓으면서 뉴스가 나올 때 뭐 하는지 아세요? CNN 뉴스가 나와가지고 그 뉴스 앵커맨이 어쩌고저쩌고 말하면 This is New York. 그러면 아, 그 사람이 말했다. 저도 흉내. This is New York. 그래서 흉내. This is New York. Washington DC. Washington DC. 흉내래. 그러면서 그 소리와 제가 말하는 소리를 비교해요. 그리고 영어 잘할 수 있는 아주 발음 잘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 되도록이면 한국말은 한국말 소리는 이 목 뒤에서 나오는 소리가 많아요. 아, 야, 어, 여 이쪽에서 소리가 나와요. 목인데. 영어는 되도록이면 여 혀끝 입부분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은 맥도날드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맥도날드. 영어로는 요 입끝에서나 혀끝에서 나오는 소리가 많아요. 맥도날드. 달라지는 거예요. 요 몇 가지 방법만 여러분이 알고 적용을 해도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외칩시다. 주님, 저도 영어 잘할 수 있습니다. 영어는 하나님이 만드신 언어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영어,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He loves me. He loves you. 잘하네. 잘할 수 있어요. 지금은 지구촌 시대예요. 어떤 학생들은 반미 감정 있어. 나 영어 싫어. 얜키들 go home. 그래. 아니에요. 배워야 해요. 여러분 영어를 알고 한국말 저는 두 가지 언어밖에 몰라요. 뭐 스페인어 조금 배웠어요. ¿Cómo estás? Muy bien. ¿Y tú? 여기 몇 마디 배웠어요. 근데 진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는 영어하고 한국말인데 여러분 두 가지 언어만 알더라도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어떤 구절은 한국말로 읽을 때 은혜가 돼. 근데 어떤 구절은 영어로 읽을 때 은혜가 돼.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구절은 한국말로 읽을 때 은혜가 됐다가 그 똑같은 구절 영어로 보면 별로 맹숭맹숭해. 근데 또 어떤 구절은 한국말로 읽을 때 맹숭맹숭했는데 똑같은 구절인데 영어로 읽을 때 뜨거워. 두 배로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예를 들면은 시편의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 한국말로 너무 좋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주 좋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은 O Lord my strength, I love you. 이거 뭐 약간 맹숭맹숭해. 두 가지 언어를 하면 두 배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3개국, 4개국을 하면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배웁시다. 또 한번 해주세요. 자, 여러분 또 한번 해주세요. 옆 사람들한테. 배워서 다른 사람 축복합시다. 영어 그렇게 배울 수 있어요. 국어 같은 경우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김동환 전도사님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했죠. 그 사람이 수석으로 졸업한 점수가 지금 서울대 기록의 최고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김동환 전도사라는 사람이 서울대 졸업한 점수가 지금 서울대 최고 점수예요. 99.26이에요. 4년 내내 공부한 평균이 99.26. 근데 이 다니엘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 김동완 전도사님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자기가 어떻게 공부해서 서울대에 들어가게 되고 졸업했는가 간증집을 썼죠. 공부하는 방법을 썼어요. 그 책을 여러분을 위하여 제가 읽었습니다.
중고등학생 자식이 하나도 없는 지가. 거기 보면은 국어에 관하여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한 가지 방법을 거기에 썼더라고요. 독서. 자꾸만 책을 읽는 거예요. 자꾸만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추천한 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김동완 전도사님이 추천한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이문열 씨가 쓴 삼국지. 그리고 상도. 상도 읽으래. 그리고 저도 예수님 믿고 이 책을 많이 읽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도 여기 그걸 썼어요. 미우라 아야코의 책들. 미우라 아야코, 일본 여자가 쓰신 책이죠. 이 질그릇에도 뭐 기른 여기에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이분들이 쓰신 책. 제가 여기에 추가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위인전기를 많이 읽어보세요. 정말 이 시대에 놀라운 지도력을 가졌던 위인전기들을 여러분 많이 읽다 보면 마음이 새롭게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애들한테는 책 읽으라 공부하라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앉아가지고 텔레비만 보고 있어요. 별로 보탬이 안 됩니다. 엄마 아빠도 좀 각성하셔서 텔레비 보시는 시간 줄이시고 독서하시는 멋진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자, 우리 부모님들도 옆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독서합시다. 애들한테 본이 됩시다. 근데 우리가 책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책 읽고 뭐 해야 되느냐? 책 읽고 꼭 거기에 대한 느낌, 독후감. 네, 조금 들어주세요. 학생 여러분들 같이 얘기하시라고. 네.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거기에 관하여 여러분이 느낀 거, 배운 거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보는 거예요. 자꾸 적다 보면 글 쓰는 실력이 늡니다. 표현력이 늡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10살 때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한국말이 부족했었어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뿐만 아니라 성경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그 느낌과 그 내용들을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물론 영어로 쓰는 것들도 있죠. 근데 많은 경우 한국말로도 썼어요. 일기 같은 것도 한국말로도 썼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제가 쓴 책이 나옵니다. 한글로 쓴 책.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다니엘 학습법 김동완 전도사님의 책을 보니까 제가 대학생 때 공부를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하면서 배웠던 내용이 여기 또 있더라고요. 그 여러분께 뭐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어요. 제발 놀면서 기도, 놀면서 공부하세요. 놀면서 기도하래. 꼭 놀아야 돼요. 놀 때는 재밌게, 알차게. 근데 놀 때도 흐지부지 노는 아이들은 정작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아서도 흐지부지 공부해. 근데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공부를 무조건 앉아서 그냥 네다섯 시간 쉬지 않고 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 못하는 거예요. 공부는 한 번 앉았다면은 50분씩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50분 집중해서 한 다음에 꼭 10분, 15분 노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청소년들은 10분 놀아야지 하면서 2시간이 되는 게 문제예요. 조절. 50분 공부, 10분, 15분 휴식. 자, 한번 얘기합시다. 자, 50분 공부. 10분 15분 휴식. 이왕이면 팔도 같이 해봅시다. 자, 50분 공부. 놀 때는 놀자.
쉴 때는 쉬자. 몇 분 휴식? 70분이 아니에요. 10분, 10분. 10분에서 15분. 계속 무조건 앉아가지고 공부하면 효과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저는 놀기 좋아했던 학생이었어요. 저학년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요. 공부하라는 엄마 아빠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딱 50분씩 공부하고 쉬고 뭐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몸도 풀고 또 한 10분, 10분 그러다가 또 50분 앉아서 공부하고 나니까 뭐가 됐다고요? 우등생이 됐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신앙만 좋고 지지리도 공부 못하는 학생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탁월해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복습 예습. 복습은 몇 시간 만에 하라 그랬죠? 24시간 안에 해야 돼요. 24시간 안에 복습하고 그 다음날 못 들은 것 어저께 복습한 거 또 복습해요. 근데 어제 복습한 거 오늘 또 복습하고 그 다음날 또 그저께 어저께 복습한 걸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복습하면 복습하는 시간이 자꾸만 줄어듭니다. 그렇게 했더니 정작 시험 치는 날에 어떻게 공부했는지 아세요? 여유 있게 노트 페이지를 넘기면서 한번 쭉 벌써 복습되니까 왜? 벌써 며칠 쉬었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날 시험이 있는데 밤 10시 반에 여유 있게 잡니다. 할렐루야. 맑은 정신으로 아침에 깨가지고 여유 있게 아침을 먹고 시험 보러 가는데 여유 있게 봅니다. 제가 딱 한번 벼락치기 공부했어요. 밤을 새면서 공부했어요. 왜? 미리 복습을 안 했기 때문에. 벼락치기를 그냥 막 콩고 까먹듯이 병개뿔에 콩고 가고 막 이거 외우고 저거 외우고 막 쓰고 난리가 났어. 그 다음날 시험인데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했어. 밥도 못 먹고 시험 보러 갔어. 시험지를 봤는데 눈이 가물가물가물. 시험 치긴 쳤어요. 뭔 시험을 쳤는지 기억이 안 나.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정리해 주세요. 복수는 24시간 안에 합시다. 깍다가 다 그냥 복수하라. 복수라 그러는 것 같아, 복수. 다시 똑바로 합시다. 용서는 24시간에 하고, 복수가 아니라 복습.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복습은 24시간에 합시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 시간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탁월한 크리스찬 청소년이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시간 관리 잘해야 됩니다. 잘 땐 자고. 근데 되도록이면 여러분 이미 새벽 기도 첫날에 말씀드렸어요. 일찍 깨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 일찍 깨기 위해서는 자야 돼요. 새벽 2, 3시까지 채팅하고 이메일하고 컴퓨터 게임하면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11시, 10시 반 아니면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12시에 늦어도 12시엔 자야 돼. 늦어도 12시엔 자야 돼. 시간 관리. 또 두 번째 건강 관리. 꼭 아침 식사하는 학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학생들 중에 나 다이어트해요. 먹고 움직여서 빼. 뭐 굶으면서 빼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침 꼭 챙겨 먹읍시다. 엄마 아빠들 아침 엄마들 특히 아침 좀 챙겨주세요. 챙겨주세요. 아침 꼭 챙겨 먹고. 자, 여러분 들어주세요. 아침도 먹고 또 뭐 해야 되느냐? 운동도 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별로 운동할 기회가 잘 안 되면 여기 학생들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댄스 하는 거 봤잖아요. 빠른 찬양 틀어놓고 여러분 방에서 틀어놓고 움직이는 거야. Lord, I give you my heart. Oh, yeah.
운동되고 수화책 보면서 배우세요. 만약에 어쩔 때 막 찬양 빨리 가면은 단어 모르는 것은 만들어내. 오 주여 뭐 만들어내. 어? 주님 사랑합니다. 뜨겁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동. 에어로빅이 따로 없어요. 무슨 유행가 틀어놓고 에어로빅이야. 그 추잡한 가사들 틀어놓고 무슨 에어로빅이야. 하나님 앞에 빠른 찬양 틀어놓고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온 팔다리 움직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호주에 여학생 집회가 그때 호주에 있어가지고 한 다음에 어느 여학생하고 잠깐 만나서 얘기도 하고 같이 시간 보냈어요. 근데 여학생이 저한테 그래. 크리스티 선교사님 여기 복싱 에어로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싱 에어로빅 해서 같이 갈래요? 운동 좀 하실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며칠 동안 집회하고 전혀 운동을 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아 그럼 같이 가보자. 그래가지고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갔는데 여러분 그런 거 보신 분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앞에 있는 강사 완전 에어로빅처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킵! 점프 점프 뽀뽀! 점프 점프 뽀뽀! 이러면서 킥복싱 하면서 한 시간을 그렇게 하는데 발도 뒷발이시라고 한 시간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저기가 쑤시는 거야. 그런데 이 학생이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와 선교사님 완전 20대 여자처럼 뛴대. 40대지만 마음은 청춘 연하도 받습니다. 운동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몸에 좀 손을 대세요. 이렇게 양손에. 주님 이 몸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운동 잘하겠습니다. 잘 때 단잠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건강해야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건강해야.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공부는 머리로만 하죠? 아니요. 뭘 한다고요? 마음으로 다나 심력이 중요한 심력.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자신감 있고 마음이 떳떳할 때 공부도 잘 돼요. 마음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다지만 마음으로 돼요. 마음은 또 마음이란다. 공부는 또 뭘 하는지 아세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몸이 건강해야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머리로도 합니다. 마음으로 합니다. 몸으로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잡혀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모범적인 탁월한 장래 소망이 있는 청소년들이 되는 겁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더 사랑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언급하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탁월한 선수 같은 크리스천으로서 사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죄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거 보고, 듣지 말아야 할 거 듣고, 만지지 말아야 할 거 만지고, 마시지 말아야 할 거 마시고, 피지 말아야 할 거 피고, 만나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누구하고 만나서 하고, 이러한 죄의 행동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데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진정 잘 들으세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더 뜨겁게, 더 확실하게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뭘 제거해야 되겠습니까? 네. 죄. 우리의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이 죄를 이기는 마음 주시옵소서.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죄가 싫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테레비 보기를 얼마나 좋아했던 사람인지 아세요? 방학 때가 되면은 저는 새벽 3시까지 테레비 봤던 사람이에요. 3시 반 졸면서 테레비 봤어요. 별로 재미도 없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냥 뭔가 마음이 심심하고 그러니까 테레비 앞에서 밤을 새면서 제가 졸면서 테레비 봤어요. 테레비 무지하게 봤어요. 영화 무지하게 봤어요. 영화 진짜 많이 봤어요. 지금은 이제 영화 보는 게 몇 편이 안 됩니다. 1년에 몇 편이 안 돼요. 왜냐고요? 볼만한 영화가 그렇게 적습니다. 진짜로. 진짜 하나님의 성전 이 몸 안으로 눈으로 귀로 들을 수 있는 볼만한 영화가 1년에 나오는 것 중에 몇 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영화, 그렇게 좋아했던 테레비 보는 게 달라졌습니다. 호텔 같은 데 묵을 때 여러분께 이 말씀 드렸지 아예 테레비 키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가 그런 식으로 시간 낭비하면 하나님 마음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해드리기 싫어지기 때문에 테레비 보지 말아야지 보지 말아야지 보지 말 이래서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짧은 인생 최대한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 있을 때 전에 즐겼던 거 거두게 되는 거예요. 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멀어지게 합니다.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청산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체험이 있는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딸딸딸딸 성경구절 암송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 맛보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어른들 집회 때 얘기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한번 나눌게요. 저한테는 이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4년 내내 남학생들한테서 관심을 못 받았죠. 참 남자애들도 무정하지. 내 마음 좀 봐주지. 그래가지고 남학생들한테 제가 관심을 못 받아가지고 대학교 내내 다니면서 남학생들한테 제가 못 받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꽃다발을 못 받아봤지. 참 꽃다발 받는 게 너무 원했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날씬 빠꼼하게 코스모스처럼 생겼어. 저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여쭤볼 게 많아요. 왜 누구는 코스모스처럼 만들고 누구는 아이스크림 먹고 떡볶이 먹고 라면 먹고 해도 살 안 찌고 누구는 물만 마셔도 몸무게가 올라가고 하나님한테 좀 물어볼 게 많아요. 전국 가면 얘는 그냥 막 꽃다발 받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주님 앞에 그랬어요. 졸업한 다음에 하나님 저 4년 내내 꽃다발도 못 받고 이게 뭡니까? 주님 저도 꽃다발 받고 싶어요. 저 좀 꽃다발 받게 해주세요 주님. 기도는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기도할 때 주여 꽃다발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목소리를 쫙 깔고 아버지 하나님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저도 꽃다발 받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창밖을 봐라. 그날 제가 있었던 숙소에서 창밖을 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창밖에 있는 가로수들을 내가 너한테 선사한다. 어느 남자친구가 감히 저렇게 큰 가로수를 너한테 줄 수 있겠느냐. 뿅 갔어요. 그날부터 진짜 놀랍게 꽃다발에 대한 서러움과 미련이 눈 녹듯이 없어졌어요. 왜? 가는 데마다 가로수야. 우리 여학생들 중에 아니면 여기 엄마들 중에 꽃다발 제대로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나가서 가로수 하나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죄를 청산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고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너무나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원하신다면 죄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어느 한 남자분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드릴게요. 크리스토퍼 리브스라는 남자가 있어요. 예, 아시죠? 슈퍼맨에서 주연했던 남자예요. 예, 크리스토퍼 리브. 예, 크리스토퍼 리브스. 그 남자가 여러분 아시죠? 7년 전에 그 190cm의 키와 체격인데 말을 타다가 떨어졌어요. 7년 전에. 그 사람이 운동을 좋아하고 말 타는 길을 좋아하는데 말을 타다가 이 허드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말이 빠른 속도로 막 달려다가 허드를 뛰어넘을 그 바로 직전에 이 말이 갑자기 급정거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빠른 속도를 뛰어다가 말이 급정거해버리니까 그 말을 타고 있었던 크리스토퍼 리브의 몸이 붕 떠올라 버렸어요. 붕 떠올라가지고 머리부터 떨어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전신마비가 돼버렸어요. 뇌는 상하지 않았는데 이 척추부터 상해가지고 전신마비가 됐어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해요. 손가락 하나 껐다기지 못해요. 숨도 혼자 못 쉬어요. 왜? 숨을 쉬려면 이 폐가 근육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것도 신경이 다 파손돼서 산소 호스를 이 목 있는 데 껴가지고 숨을 쉬어야 돼요. 7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크리스토퍼 리브스가 그 말에서 떨어진 사고 이후로부터 매일같이 4시간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4시간 매일같이 물리치료를 7년 동안 받았어요. 지난 몇 달 전에 미국 신문에서 크리스토퍼 리브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아주 신문에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ABC라는 미국 주요 방송에서도 크리스토퍼 리브스에 대한 그 내용을 두 번 걸쳐 50분씩 방송했어요. 무슨 기적이 나타났냐고요? 전신마비였던 그 크리스토퍼 리브스가 매일같이 7년 동안 매일 4시간씩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몇 달 전에 손가락 하나 까딱이지 못했던 그가 열 손가락 중에 하나가 이만큼 올라갔대. 열 손가락 중에 하나가 이만큼 올라갔대. 그래가지고 미국 신문에서 난리가 났어요. This is a miracle.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크리스토퍼 리브스가 이제 계속 물리치료 받으면 어쩌면 두 개가 올라갈 수도 있고 계속 또 물리치료 받으면 결국 열 손가락이 다 움직일 수 있고 계속 물리치료 받으면 어쩌면 그가 설 수도 있고 어느 날에는 그가 계속 물리치료 받으면 걸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면서 미국이 그 영화배우 한 사람의 손가락이 요만큼 올라간 거에 대해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께 저는 기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손가락 요만큼 올라가는 것 같고 난리를 지키는데 여러분 사지가 멀쩡한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여러분 뭘 보십니까? 없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서 불평하십니까?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장래의 미래가 있는 청소년들 도전합니다. 있는 것을 볼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걸 헤아릴 줄 아시기 바래요. 여학생들 중에 공부하기 싫은 여학생 있어요? 중동에 있는 여자들에 대해서 좀 배워보세요. 중동에 있는 여자들은 글도 못 읽어요. 왜? 여자들은 학교 갈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학교도 안 보내. 여자들. 근데 공부하기가 싫다고? 이 세상에 학교 가고 싶어도 학교 못 가는 학생들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길거리 다니면서 간판 하나도 못 읽고 전화 앞에서 숫자도 못 읽고 문맹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배울 수 있다는 건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사진 한 장만 보여주셨으니까 레나 마리아의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의 저자지요. 여러분 이 여자의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 여자가 이러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저 잘 보시면 저게 손이 아니에요. 발이에요. 발로 엄지발가락에 이렇게 된 게. 얼굴 참 환하고 예쁘죠? 이 사람에 대해서 책 읽었거나 방송 보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몇 분이 되시는지. 아, 예, 몇 분 되시는데 몇 분 안 되네요. 여기 이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릴게요. 레나 마리아는 1968년생입니다. 태어날 때 양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다리 하나만 있었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발이라고는 그 하나예요. 다리 한쪽도 불구로 태어났어요. 팔 없고 다리 하나만 있고 한쪽은 불구예요. 근데 의족을 끼고 설 수는 있어요. 목발 짚지 않고 목발 짚을 수도 없지 팔이 없으니까. 그래서 의족을 한쪽 다리에 끼고 서 있어요. 양팔이 없이 장애자 기형아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레나 마리아의 어머니는 아버지는 병신이다 갖다 버려 이러지 않았어요. 야 창피하다 어떻게 이런 애가 우리 집안에서 태어나냐 숨겨놓고 키우자 이러지 않았어요. 어디다 버리자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 아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 우리 이 아이 최선을 다하여 키우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웠어요. 이 아이가 팔 두 개 없고 다리 하나밖에 없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 예쁜 목소리가 있었어요.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성악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도 왔었어요. 복음 성악가로서 세계를 다니는데 좀 전에 여러분이 봤던 그 사진은 레나 마리아가 쓴 책의 간증집의 표지 사진입니다. 그 책이 9개국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서 베스트셀러로 지금 팔리고 있어요. 발 하나밖에 없는 레나 마리아가 어떤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발가락으로 술을 놔요. 십자수를 놔. 그 발가락으로 발가락 사이에 지휘봉을 끼고 지휘를 해. 의족 한쪽에 끼고 그 성한 발로 발 두 개로 팔이 없는데 운전하고 다녀. 여기 운전 못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취미생활 운동이 뭐냐고요? 발 하나 갖고 팔도 없는데 수영을 해. 수영을 해. 1995년도에 양팔이 없고 다리 하나밖에 없는 레나 마리아. 95년도에 멋진 청년을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거. 여러분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하신다면 없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께 복을 주신 걸 볼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